be free to live on its miserable span of existence. It's one of my satellites. Yeah! 밥도! 아니, 알겠다. 밥 준다고. 밥 준다고. 밥도! 배 존나 고프다, 진짜로. 아니, 왜 침이 오자마자 밥 타려고 하냐. 이 새끼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네.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죄송한데, 본인이 중간에 좀 전화 어디 앉죠?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밥도! 밥! 거긴 또 왜 갔니?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오면은 잘 때가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호집, 은호집, K형집.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철구형집 가서 자려고요. 철구가 재워준다. 어, 재워주지. 맨날 자고 가라는데. 그래? 그래, 지혜랑 같이 살기 싫다고. 아니, 여러분들 오늘 좀 K형님 집에서 좀 신세 좀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네. 진짜 우리 둘이 오늘 뭐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봉준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일단 얼굴 봐봐요. 지금 수척해졌잖아요. 지금 제가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잠만 자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새끼가 갑자기 방송 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밥 그냥 먹고 잘라고 했더만, 아, 그래도 이제 K형님 집에 왔으니까 K형님 방송에 잠시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럼 일단 밥부터 시키자. 니 배고파 죽어. 와, 형님들 이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강남이 좋은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들 진짜로. 24시간 뭐든지 배달된다고. 예. 아니, 이게 초밥이 배달이 돼요. 그러면 뭐 초밥 뭐 먹고 싶은데? 소고기 초밥 좋아하나? 와, 이거 진짜가 이거. 먹어! 기회도 불러라! 기회도 불러서 이거 먹으라 해라! 기회도 불러라, 이거 지금. 어, 뭔데,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진짜요? 어,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싫어요, 여러분들? 싫어지, 뭐. 저, 왜 이렇게 왔냐고요? 저 진짜 농담 안 하고, 머리도 안 가고 그냥 왔어요, 그냥. 예, 네, 바로. 그리고, 아무것도 안 챙겼어요. 진짜 주머니. 와, 그런 거 얼마나 해요, 형님. 아니, 진짜, 그 광고 촬영한다, 내가 문 열어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머니 손 꽂고. 형님, 배고파요! 형님 배고파요. 아니, 형님들 K형님 오늘 방송 그 뭐야 오해하게 해주세요. K형님 팬분들. 왜? 아니, 그 뭐고 내 자고 있을 때 또 저 나가가지고 술 혼자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형님 진짜로. 아니, 저 오늘 방송 일찍 끌 생각이었는데요. 아, 오래 하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안 왔어도 저는 일찍 끌 생각. 아, 됐습니다. 오래 하십시오. 혹시 민사가 오해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오래 해가지고, 그 맨날 잘하는 거, 그 역행 좀 불러보세요. 저도 구경 좀 하게. 아, 옆에서? 예. 일단은 밥부터 시키고 나서. 아, 근데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빨리 와요, 근데? 이거? 온다, 빨리 온다. 30분 진짜? 안에 온다. 오. 뭐 먹지, 이거?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다, 여기는. 와. 뭐, 아, 뭐 꽃등심 초밥도 있네요, 형님? 어. 그럼 니 많이 먹을 거. 예. 저 지금 배 존나 고파요, 저. 그러면 모든, 그니까, 뭐. 이거 특산 초밥 하나 시키고 꽃등심 초밥 시키고 그다음 또 무슨 초밥 좋아하는데? 우동 됩니까 이거? 우동 되지. 우동 그럼 3개 시켜주세요. 저 진짜로 배가 존나 고파요, 형님 진짜. 우동 3개? 예. 네. 우동 3개? 우동을 3개 시켜주세요. 아, 제가 진짜 몸만 좋았으면 진짜 오늘 역행분들 불러가지고 진짜 아 진짜 술 먹방하고 그랬을 텐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밥만 축낼게요 정말 진짜. 우동 3개? 진짜가? 진짜로. 왜? 아, 나 배가 존나 고파요 진짜로. 예. 네. 일단 한번 시켜. 우동 3개 해가지고 내 두 개 먹고 형님 하나 먹으면 된다입니까? 그치. 안녕하세요. 배달 근데 이거 남캠 집이라서 그런지 존나 잘 나오네. 어 씨발 나도 남캠 할까. 네 얼굴이 지금 마음에 드나? 어. 나도 남캠 할까?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여기 역삼동 690다시 그 꽃등심 초밥이랑요. 10개짜리요? 네. 네. 그리고 특선 초밥이랑요. 네. 그리고 그 계란 초밥만 10피스 되죠? 계란 초밥 몇 개로 2피스 2,000원이요. 그럼 10개요. 합이 10피스 말씀이시죠? 네. 그 소고기 초밥, 소고기 초밥. 5개? 네. 그리고 우동 네. 3개요. 우동 3개요. 예. 얼마죠?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마이크 껐나 지금? 꽃등심 하나, 특선 하나, 계란 2피스 5개, 우동 3개 맞습니까? 네, 그 얼마예요? 배달비 포함 61,000원이고요.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실례지만 사장님 라면도 있어요? 아니 네, 왜? 나가사키 라면. 라면이 있다고요? 네, 나가사키 라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주세요. 보통만
매운맛 어떤 거? 보통만요. 보통 맛이요? 예예예. 예, 예. 나가사키 라면 하나 하시고요. 우동 3개 받으시죠. 예. 예, 배달비 포함 69,000원이고요. 결제 어떻게 받을까요? 현금이요. 어? 여보세요, 누나. 뭐고?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끄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잠시만요.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2층에 두 분이요. 2층에 두 분. 아, 이건 띵동이랑 다른 거야. 어. 네, 배달비 포함 69,000원이고요. 결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결제 현금이요. 현금이요? 예. 네, 40분 정도 후로 되세요. 아, 사장님 진짜 정말 죄송한데 저 배가 진짜 고파서 그런데 조금만 좀 빨리 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빨리 갖다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에이, 돼, 이 새끼야. 어, 도대체 뭐, 그럼, 우동 세 개랑, 라면 한 개랑, 초밥을, 서른 개 넘게 먹어? 아니, 배 존나 고픕니다, 형님, 진짜로. 네 이제 남기지 마라. 아, 남길게요. 아니, 남겨도 제가 아침에 싸갈게요, 형님. 어, 초밥은 말라서 맛없으실 텐데. 아니, 아침에 싸가면 되지. 많은 사람들 오는데, 싸가면 되지, 뭐. 야, 근데 음료수도 시켜야지. 아, 음료수. 맞다. 음료수 뭐? 저, 사이다요. 여러분들 위험인데 오늘 그 위험 판정 받았기 때문에 못 먹은 거 오늘 한 번에 좀 다 먹으려고. 방금 전화했던 사람인데 사이다 두 개 드시게. 아 근데 이거 수염을 안 깎았네. 네. 네. 니 내 면도기 있으면 두 개 뿐데 진짜. 아니 형님 면도기 좀 쓸게요. 아니 근데 이거 뭐 울리는 거 없어요?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 니 진짜 내 면도기 있으면. 아니 근데 와 이거 캣발 지기네. 와 여기서 방송하면 진짜 할 만나겠다 진짜로. 와 진짜 네 얼굴 지금 마음에 드나? 어 너무... 아니 형님도 괜찮지 않아요? 형님들? 이 K형님 맨날 방송 보면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금 하나 틀면서 신나는 거 틀면서 이렇게 막 방송하다 와! 와! 이상형 K가 천 개를 뭔데요? 야 우리 컴퓨터 썩어가지고 그 지우개 한 번만 눌러래. 야 밑에 또 터졌다. 또 터졌다. 지우개 누르지 마라 지금. 왜? 밑 또 터졌다. 와, 쿤 복지사님께서 28개를 쿤 형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K 밥값이로 감사합니다. 존나 부럽네, 씨. 왜? 뭐 이리 많이 터져요? 야, 근데 니 내 이어폰을 안 들어보냐? 와, 또 100점 감사드립니다. 로딩님께 또 100점 감사. 와, 싱이님께 초콜릿 100점. 뭐 이런 게 남캠이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터집니까? 아니, 잠 와! 쿨사랑이님께서 17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신나는 노래 하나. 와 시간초님께서 별풍선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또 쿤 누구십니까? 멀로라 하자. 근데 100개 감사드립니다. 최근형 팬들이 왜 이리 많이 쓰지? 응? 팬들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흘러갑니다님 예쁘게 감사합니다. 왈왈왈왈왈 존나 부럽네. 와 뭔데? 앵결이님께서 여기서 100점. 뭔데? 너조아님 100점. 니님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와. 나는 야 바풀이님께서 100점 감사합니다. 초아 빈빈님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 복지사님 또 100점. 나야이30님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초밥 하나 시켰다고 뭐 이렇게 많이 싸주십니까 여러분들? 예? 니가 많이 시켰잖아 대기야. 아니 그래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렇지. 너무 많이 싸주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 초밥 하나 시켰는데? 아니 그러면 난 내가 틀면 이거 참 진짜 농담하라고 배달음식 다 시키겠다 진짜로. 소나야 까꿍님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우 감사드립니다. 예. 와 또 유유님께서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아니 형님 이거 그 뭐야 뭐라고 해 해수가 굉장히 좋네요. 예. 아 또 50개 감사드립니다. 이거 맞죠? 50개? 누가 그러는데? 아니 그 남캠도 이러잖아. 남캠 새끼들 싹 다 조져버려야 되는데 진짜 씨. 누구?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누구? 아니 뭘 말하겠어요. 그 얘기해라. 아닙니다. 하비케이 비하로 신고했뿐이 뭐 같이 있는데. 아니 형님 그 뭐고 저기 그 뭐야 D-11이라고 적어놨던데 혹시 그 BJ50 생각하시는 지금 상황입니까, 형님? 그렇죠.
요 BJ 50. 방송한 지 제가 5년 정도 됐죠.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연 한 번도 아직 못 받았어. 어, 진짜요? 5년 동안? 네. 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또 이제 K 형님이랑 또 친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그 50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거 뭐예요? 왜요? 아니 옆에 이게 이렇게 거울이 있네. 가끔 이렇게 얼굴 봐야지. 오. 야, 근데 어? 니는 니 20 20인 무조건 된다 그랬잖아. 응? 20이 무조건 된다 그래. 아, 나도 되지. 나 이 자신감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다. 이 자신감 솔직히 말해서 없었는데 다 나갔으니까 이런 자신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나갔으니까. 내가 쏜다 형님 백구기 감사합니다. 빗물 내리는 님 백구기 감사합니다. 아우, 또 감사드립니다. 중계방에서 또 백구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니는 이번에 무조건 상을 받는다? 아니, 나는 이제 저기 그 뭐야, 나는 원래라면은 저도 이제 방송을 3년 했거든요. 방송을 3년 했는데 이제 1년차, 2년차는 집에서 도방하고 이제 계속 봤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참석도 못했어요. 왜냐면 일비라가지고. 예.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MC 보지 않았습니까? 보조 그치, MC? 그치. 예. 이거 뭔데, 이거? 사전 MC, 사전 MC. 뒤에 치은 이거 뭔데요, 이거? 뒤 손님들 오면 손님들한테 주는 게 있거든. 뭔데? 뭐예요, 이게? 야, 뭐야, 이거 한 박스 다 먹었는데, 이거 하나 한 박스 더 있노? 뭔데요? 예? 뭐라고요? 잠시만요. 이게 대축업이라고. 자. 봉준아, 나 역삼동 가도 되냐? 형님, 천 개 쏘시면 만나드립니다. 예. 여기다 천 개 쏘세요. 자. 뭐고요? 뭔데요, 이거? 이게 손님 들어오면, 대추즙, 이게 몸에 진짜 좋은 거거든. 예. 너는 두 개 먹고 나는 한 개 먹고. 아니 안 먹어요. 이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저 밥 먹기 전에. 아, 이게 진짜 몸에 좋은 거야. 진짜. 이거 기운이 주세요. 전 안, 뭐라고요? 아, 달다. 달다고? 짠하자. 손톱 좀 깎아라, 미친놈아. 아, 진짜. 가시나가. 상남자 이런 거 손톱 안 깎습니다. 뭐 네일아트 봤나? 짜증나게 하고 앉아 있는데 상남자는 이런 거 손톱 안 깎아요, 여러분들.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지. 짠. 아, 근데 기훈이 만나고 나서부터 내 지금 말투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아, 씨. 우리 민서가 갑자기 그 카톡으로 씨 말하고 했다니까. 아, 달다. 맛있는데 근데. 응, 오이차대라. 젊은데? 밥 드세요, 밥! 아, 혼나고, 막 혼나고. 아, 아, 맛있대, 근데. 어. 이게, 내. 아! 존나 쓰다, 뭐고, 이거! 아! 아, 우리 또 M7 무랄라 형님. 와, 우리 또 M7 무랄라 형님 또 100, 누, 뭡니까? 104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M7 무랄라 형님 또 104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호우! 형님, 이거 리액션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호우! 형님이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주세요. 이게 병신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형님은 멋있잖아. 하나, 둘, 셋 해야 돼. 하나, 둘, 셋. 호우! 아! 아! 그렇게 소심하게 하면 안 된다, 카이! 호우! 호우! 어, 멋있네. 아, 뭐고 이거? 진짜 형한테 유해물질 갖다 대지 마라. 아니, 뭔 유해물질입니까? 형님들, 저희가 같은 해병대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이제 K 형님 방에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 같은 해병대 출신이에요. 아, 맞다. 그때 나왔구나. 얼마 전에 집에서 했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그때 난리다. 와, 와, 와. 그거 자꾸 이리저리 연락 존나 많이 오고. 아, 진짜 여러분들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왜 이렇게 둘 쑤시려고 합니까, 진짜? 그거는 또 카카오톡 그 옆에도 떴어. 뭐? 중앙일보에도 뜨고. 중앙일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영상을 좀 내렸어요. 이게 일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거 못 보신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겠죠. 거의 다 보셨겠죠. 일단 저희 영상은 다 내렸습니다. 아니 형님, 그 뭐야, 형님이 계속 걱정하던 게 이제 별풍선 안 터질까봐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그거 공개하고 나서 뭐 어떻게 수입적으로 변화는 어떻습니까?
힘들어, 힘들어. 힘들다고? 아, 솔직하게 맨날 힘들다 하잖아요, 형님. 뭐, 형님은 잘 터져도 힘들다 하잖아요. 그러면 또 별풍 계산기 뒤집어 보면은 형님 막 5만 개 받아져 있고 그렇잖아요, 형님. 형님은 항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우리 또 덕순이께서 저 그거 뭐야? 응답하라 1988. 덕선이 성대모사. 덕선아. 덕선이가 덕선이를 부르나? 아,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아니, 맞잖아요, 형님. 왜 계속, 아. 네, 아니, 왜 계속 화를 내냐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기훈이 옆에 있으니까 화밖에 안 나요. 화밖에, 진짜로. 와, 지금. 제가 상남자 코스프레 아니 거예요? 상남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형님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기운이 코골아가지고 근데 들려줬죠 그거. 어. 와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비행기에서 코골아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와가지고 손님 이렇게 좀 약간 기대 있어서 주무시세요 이러고 왜요 이러니까 코골을 너무 심하게 보셔가지고 어, 아 그렇습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잠을 하나도 못 자가지고 진짜. 와 에이. 근데 요즘 진짜 몽준이 클라스 오진다 시청자가. 에이. 3,000명, 7,000명, 7,000명이 넘어가네. 아, 무슨, 저 때문입니까? 아니, 때문이지. 아, 아닙니다. 형님, 근데 저기, 그거 뭐야. 그, 뭐, 남순형님이나 이제 보면은 이제 강남에 사시지 않습니까? 어. 보면은 이제 여캠이나 아니면 뭐, 아, 여캠분들. 여캠분들 섭외할 때 바바바박 되더라고요. 형님도 가능합니까, 형님, 그거? 니 누가 보고 싶은데, 서울에 있는 여캠 중에?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좀 약간 오래 못 해가지고. 그냥 이제, 형님이랑 같이 방송하면 옆에서 이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이런 거. 직관 힐끗힐끗 이렇게 보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유윤이 100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엣지 누나 합동 방송 하고 싶은데 엣지 누나 내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어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네가 끝나는 날 엣지 누나 합방하고 가든가 네 모바일 방송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 아니 뭐 엣지 누님 방 집에 가도 되고 아 좀 그거 좀 그만 말씀하세요 진짜로 기훈이랑 같이 끌려가게 생겼어요 진짜 본사 그거 좀 그만 말하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근데 저분 어디 사시는데 부산요 그래가지고 기훈이가 지금 조인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예 네, 합방하려고 최근 형은 나한테 요가녀 소식이 날랐는데 요가녀가 누구야? 이따 그 요가 오지게 하는 여자 아 진짜로? 아니 그리고 저기 그 뭐야 나 몰랐는데 그분이 나랑 또 동갑이더라고? 조티처분이?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랑 동갑이 어? 형님 너 봤어요? 남자 아이가! 남자 아이가! 남자 아이가! 형 VIP 정도는 본다 아 그렇습니까? 남자 아이가 아하, 형님도 보구나. 아, 몰랐네. 아하, 나 진짜. 좀 약간 육덕디인 스타일이잖아. 아, 형님도 몰랐네. 아, 난 볼지 몰랐네. 형님도 봤구나. 뭐, 조티처 모르는 사람 있나, 남자 중에. 페이북에도 졸라 뜨고. 아, 그치, 그치, 그치. 아, 여러분들, 진짜 제가 11월 중에 정말, 섭외비 얼마가 됐든 진짜 섭외해가지고 한번 진짜. 조티처를? 한번 하려고. 예, 예. 왜요? 왜요? 저 다른 데 갈 것 같아요? 응. 잠깐만요, 시청자분들. 죄송한데, 잠깐만요. 왜요? 자, 방금 했다면 다시.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어요. 자,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방금 했다면. 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선생님 알레르기 있어요. 아, 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 뭐야 형님 오늘 뭐 여캠이랑 뭐 합동방송 이런 건 안 합니까 오늘? 없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좀 일찍 방송하고 일찍 끌라 그랬어 누가 끊이지도 몰랐고 아 진짜로? 왜? 일어나서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좀 경건한 마음으로 일찍 먹방하고 끄고 나서 내일 상을 기도하는 거지 아 근데 존나 웃긴 게 아니 근데 웃긴 게 아니 집주인이 내 오는 걸 모르고 시청자분들만 알고 있으니까 참 이게 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진짜로 네, 형님 맨날 그 내 오는 거 시청자들한테 듣죠 그쵸 봉주이가 니 집 간단다 봉주이가 니 집 간단다 이렇게 그쵸 방송국에 글 써주고 아 우리 또 용광로님께서 또 하나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내가 그걸 듣고 나서 봉준이한테 컨텐츠 제안을 하나 했어요 돼지 머리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뭐야 고사 지내자고. 아, 우리 또 국민거유 봉준이 형님께서, 국거봉양이 어서오세요. 예, 우리 또 국거봉양이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이러다가 진짜 상 못 받으면 실망해서 어떡하냐. 아니, 뭐, 난 상 안 받아도 뭐 상관없어. 아, 근데, 저기 그 뭐야, 좀 쪽팔리는 게 이제 탑 BJ 50도 이제 못 들까봐. 근데 받을만 하잖아. 쪽팔리지. 어,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탑 20까지는 받을만 하지.
아, 그건 맞는 말이지.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옛날이 아니라 한 달 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간당간당했었는데 지금 다 나갔는데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이제 좀 약간 그 내일 이제 탑 50이 이제 발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탑 50이 이제 발표되는데 K형님이 진짜 좀 약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지금 그 노심초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기훈이도 지금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지금 개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 새끼는 그 새끼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안 들어갑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안 들어가요. 예. 정말로다가 그 뭐라고 해야 돼? 기대하지 말라고 하세요. 정말로 아시겠죠? 예. 확실히 안 들어가고 일단 K형님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일단은 좀 저도 모르겠네요. 예, 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이건 잘 나가니까 운영자님 전화 한 통해도. 아, 무슨 소리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뭐 아프리카 디스합니까 지금? 아니요. 뭘 디스라니요. 아니, K형님 애매하다. 안 된다. 아니 근데 난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면 보이는 라디오에서 여러분들 없어요. 저도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스타원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게임 BJ거든요, 여러분들. 예, 카테고리가 게임 쪽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쪽은 일단은 학정인 멤버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철구. 제 기준으로. 철구. 예. 철구 형. 그다음에 남순이. 남순 형님. 최군. 그다음에 최군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알겠어 나 때리지 마. 나 진짜 아파. 아, 진짜 아파. 나 진짜 아파. 오케이. 최군이 형님 그다음에 세아 형도 좀 그러니까 좀 약간 애매한 게 세아 창현이 형 그리고 내가 제일 애매하고 잠시만 최군이 형 그다음에 저기 그거 뭐고 감스트 형님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또 애매한 게 보이는 라디오도 그런 빡세네요. 예. 근데 창현 형님은 무조건 들어가. 창현 형님은 저 작년에도 탑 20 받았기 때문에 창구라 형님은 무조건 들어가고. 창현이 진짜 열심히 하긴 하지. 슈기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그 누구야? 엠브로님.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또 먹방 쪽이잖아. 아니. 벤먹? 보이는 라디오랑 그거 갔어. 뭐? 벤먹? 벤츠 와! 벤츠님 왜? 코코시군요. 맞다. 코코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근데 아프리카는 그런 운영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맞다. 아, 그리고 이나짱님. 난 이나짱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신인상이? 아니, 신인상 말고. 작년 신인상 후보였어. 이나짱님이. 아,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이나짱님 이번에 좀 탑 50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나짱님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희보님이나 뭐 이제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들어가시는 분들. 클라스이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K형님이 좀 약간 좀 애매해요. 양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이거 샷건 쳐도 됩니까? 안 돼? 안 돼? 유리. 아, 유리예요? 유리. 아, 죄송합니다. 유리.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 아니 양판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양판은 안됩니다 여러분들. 그치 도복순 누나님. 도복순 누나님이랑 그러니까 K형님 도복순이 누나야? 모르지. 일단 다 누나지. 일단은 K형님이 좀 약간 애매한데 난 K형님 무조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다가 예. 내일 발표가 제가 알기로는 한 오후쯤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2시에 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 12시엔 절대 안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12시엔 여러분들 12시엔 절대 안되고 한 4시나 한 3시 한 5시쯤? 그때쯤에 이제 발표될 것 같은데 만약에 발표돼가지고 형님 그 뭐야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좀 쉬다 와야지. 아니 무슨 형님은 뭐 족구입니까? 아니 족구 형은 대상 못 받아가지고 삐져가지고 여행 간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형님은 탑 50 못 들어가가지고 삐져가지고 여행 가면 그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를? 형 여행 갈 거야? 예? 여행 갈 거다. 아니 뭐 이상한 소리라고 하네. 아니 철구 형은 클라스 있게 대상 후보 그거 대상 후보 들어갔는데 대상 못 받아서 여행 간 거고 형님은 탑 50 떨어졌다고 그 여행 가면은 그냥 아무 취급도 안 해줍니다, 형님. 예. 너도 같이 다 가게 돼 있다고요? 저 탑50 못 들어가면 철구 대신 군대 가겠습니다.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저기 그거 뭐야? 네 얼굴이 제일 말이 안 돼, 병신아. 뭔 자꾸 말이 안 돼. 받고 싶다고 나도. 아 진짜 받고 싶구나. 오케이. 아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명한 그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추경의 성지. 추경의 근원. 추경의 아프리카 모든 추격은 K방에서 시작된다. 여기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투유님이 이제 추격을 받으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한 번 있다고 하시는데
그 새끼가 사람 새끼입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씨, 별풍선을 몇 개나 쐈는데, 씨. 아직도 안 줬어요? 추경을? 뭐요? 아, 어차피 내일 만날 겁니다. 제가 내일 받아드릴게요. 예. 제가, 저기 어디야, 조코형님 거, 제가 받아드릴게요, 투윈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투윈아가, 아프리카를 하면서 지금이 제일 힘들대. 왜? 자꾸, 사람들이 욕하고 하니까. 아, 제가 진짜, 네, 제가 받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아니, 근데, 저기, 그, 뭐야, 그, 누구냐, 투유님도 좀 마음 고생 좀 하실 거야.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방 보지도 않는데 별풍선 쏘가면서. 그치. 추경 받는 거잖아. 그 추경 때마다 존나는 그래도 한 막 5만 개씩 이렇게 쓰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짜 용돈을 진짜, 아니, 지가, 그 뭐야, 주머니에다가 완전히 돈을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용돈 주시면서 이렇게 추경을 받으시더만. 그만큼 어마어마한데. 오, 아. 네 방에 몇 개 쐈는데? 네 방에는 근데, 아, 근데, 아니. 형님, 근데 저는 이제 형님은 이제 너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형님 그냥 찍어달라면 바로 찍어주잖아요. 아, 우리 또 덕순이.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덕선이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니, 근데 뭐, 아니, 진짜 섭섭하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아닌데, 투유님이 재방송 와가지고, 1000개인가 2000개를 쏘시면서 추경 좀 부탁해가지고, 아, 당연히 찍어드려야죠 했는데, 갑자기 불과 한 2시간 뒤? 철구 형님 방에 5000개를 쏘시더라고요. 추경 찍어달라고. 그게 철구랑 니랑 차이. 아, 아니, 당연하죠. 클래스 차이인데. 근데 이제. 야, 그러면 다음에 좀 튕겨봐.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족구식 운영 들어가려고요. 아, 그래. 다음에 이제. 아,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근데 이번 추경하고 나서는 추경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나 진짜 농담 안 하고 3년 동안 이 형님 추경 8번 찍어줬습니다. 이 형님 추경 8번 찍어줬어요. 이제 할 게 없어요. 진짜 춤도 다 추고, 맷도 다 하고, 분장도 다 하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아니, 이 형님 같은 경우는 뭐, 700을 했다면서, 뭐,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또 생일이래. 생일 끝나면 또 뭐, 800일이고, 막, 900일이고, 막,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 그만큼 팬들이 챙겨주는 거지, 임마. 아, 근데 난 K 형님 방 팬분들 너무 좋아해. 근데 K 형님 방 팬분들도 나를 좋아하더라고. 맞아요? 별로 안 좋아한데? 알아요. 장난해, 장난해. 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니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아. 슈아님 어서 오세요. 아, 근데, 그,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이제 K형님이랑 그 K형님 집 가가지고 합동방송 했을 때 제 휴대폰으로 이제 K형님 아이디를 로그인해가지고 이제 그 뭐야 방송을 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폰이 로그인된 상태로 한 3일 동안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 세컨폰을 이제 딱 틀었는데 로그인이 돼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궁금하잖아요. 뭐 반대? 아니 궁금하잖아요. 로그인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잠시만요. 설마 저거 기운이 기운업이에요? 설마 기운이가 저희를 좌표 찍은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 저도 뭐 일단은 뭐 좌표 찍는 사람으로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좌표는 철구형 말고 아무나 찍지 마라. 다 죽여불라 진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니 좌표를 찍으면은 뭐 한 3천명 4천명 와야지 좌표 찍은 거지. 무슨 뭐 100명 200명 와가지고 뭐 좌표 찍은 거라 했었 노. 아 나 씨.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니가 찍어도 내 방에 1000명밖에 안 오던데? 아 아니 그리고 무엔터는 정이 좋은 게 100명 보고 있어도 좌표 찍습니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한두 명 넘어가가지고, 이제 만약에 기유다 형님 방송하고 있으면, 거포 형님 바로 넘어가세요. 이러면 한두 명 넘어가가지고, 기니업 치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로 이 무엔터 뜨끈끈한 사이에요, 여러분들. 양팡님도 네. 좌표 찍었다는데. 아, 좀 좌표 좀 여기 좀 찍지 마세요, 진짜. 아니, 나는 근데 기훈이 방 보면서 느낀 건데, 거기는 무슨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팬들이 다 싸우는 공간인 것 같아. 나 깜짝 놀랐는데, 나 거기 뭐 남순업 갑자기 도배되다, 갑자기 봉준업 도배되고, 그 다음 철구업 도배되더니, 갑자기 뭐 K형님 방조하니까 K업 도배되고, 거기는 막 다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기훈이가, 아, 좀 적당히 하십시오! 이러면서, 여기가 뭐, 콜로세움입니까? 막 이러던데. 아, 우리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이번 달 키퓨전이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 예. 이번 달, 키퓨전이께서 또 10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기훈이가 그만큼 다른 BG들이랑 다들 친하니까. 그치, 그치. 아니, 근데, 그, 뭐야,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기훈이랑 이제 합동방송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제일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기훈이가 모든 사람한테 잘 맞추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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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기훈이가 모든 사람한테 잘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기훈이를 잘 맞춰주는 거야, 진짜로. 지자랑? 아니, 지자랑이 아니라 정말로다가. 왜냐면 케미가 제일 잘 맞잖아. 왜? 그럼 지금 무엔터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아이, 왜 무엔터를 버립니까? 무엔터는 하나지. 그 기훈이가 무엔터 들어왔어요. 제 마음속에는. 블랙미스는? 아니, 장난이고, 예. 아니, 근데 그, 아까 전에 하던 말을 계속 하자면, 이제 세컨폰을 이제 들어갔는데, 솔직히 막말로 K형님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열흘 컷을 봤어요. 와, 씨. 저는 진짜, 그 뭐야 본집 본 이후로 또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로 필승 꽂았습니다. 와 진짜 열을 거 이거 말 절대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와 나 진짜 소름 돋았다 진짜 바로 필승 때려버렸습니다 진짜. 와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저는 취미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똥 살 똥 합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아니 회장 컷을 받겠네. 아니 난 진짜 회장님 컷도 보고 있잖아. 난 투윤이 곰에 넣어놨어. 그거 보고 티윤이 곰에. 야, 그. 아씨. 와, 나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철구 형님 방에 아일 누나가 쏜 거 있죠? 비교 안 돼요. 진짜,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와, 나 공 하나 더 붙여져 있는 줄 알았어. 아니다. 공 세 개 더 붙여져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투윤이가 또, 그, 열혈 아이디가 세 개야. 내 방송에. 거짓말. 진짜 10등 안에 3개다. 진짜로? 그 방송에서 알아요? 시청자분들? 알지. 근데 무슨 아이디라고 딱 얘기는 안 했지. 와 진짜. 아니 근데 그 뭐야 투유님은 진짜 K형님을 진짜 사랑하나 보다. 솔직히 말해서 투유 아 K형 별풍선 이꼬르 투유님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응? 야 예? 50%라고 하자. 아니 뭐는 50%. 아니 99%예요. 아! 아니 99%잖아요 형님. 아니 근데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주인은 딱 바라는 게 나한테 별풍선 바라는 게 나 방송할 때 노래 불러주는 거 그리고 정모 가끔 하는 거. 달달하다. 아... 따로 본 적도 한 번도 없다. 아 진짜로? 와 아니 그 뭐야 방종하기 전에 달달하게 노래 불러주는 거? 아니 근데 내가 이제 항상 이제 저기 그 뭐야 K형님 방송 보고 있으면 뜬금없이 아 우리 또 베스트 바이 형님께서 감사합니다. 재욱이 형님 방큰손 아 베스트 바이 님께서 우리 또 333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아 12486 뜬금없이 갑자기 확 올라오잖아.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매 1마다 12486을 쏘세요. 근데 가끔 기분 안 좋으면 12186 쏴. 어제 12186 받았거든요. 뽀뽀하라고요? 튜이너한테 별풍선 그렇게 많이 받고 예쁨 받는 건데 제가 왜 얘한테 뽀뽀를 해요? 아 진짜 아, 매일 쏘시죠? 매일 쏘. 아 진짜 투유님한테 진짜 맨날 투유님 사는 집에 맨날 절해라 진짜로. 그쪽 방향 보고 맨날 기도한다. 그래 진짜 떠나가지 마세요. 떠나가지 마세요. 진짜 그쪽 네. 방향 보고 맨날 절해라 진짜. 아 누나가 또 사업을 몇 개 하는 누나라 가지고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투유님이래 K형님 방은 정말로다가 이게 아 좀 잘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설마 이거 가나요가 이거 설마 기묘 아니 마이님이 3 2 아 놀래라 아 진짜 이거 뭐 이거 틀면 됩니까? 뭐 네. 아무거나 꼴리는 아 또 마인 형님 또 세 개 두 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많이 큰 손이야. 예, 마인 형님 또 어우 굉장히 큰 손이 내 방에 저기 어디야 3만 개 이상 쏘셨지. 아 우리 3만 개 이상이라니까 뭐 진짜 간에 기별도 안 차는 그런 표정 짓네. 아니야 가나요 아니 잠시만 3만개 하니까 간에 기별도 안 차는 표정을 하고 있네? 아 우리 또 중계방에서 또 유유님께서 또 아 1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유유님께서 또 100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아니 근데 이제 내 방송에서는 이제 뭐 팬닉을 단 그 사람들이 이제 별풍선을 쏘는 거를 이제 내역을 공개했는데 혹시 그거 가능해? 뭐 저기 그 뭐야 팬닉 단 사람들 몇 개 쌌는지 다 보는 거? 아 근데 그 투유 누나랑 다 열혈 팬이 있는데. 아니 너 형님 거 말고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M7 아니면 뭐 철 C9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내가 형님 그걸 왜 봐?
누구 검색하고 싶은데? 형님들 그 다른 방 팬분들이 K형님 방에 쏜 거 누구 좀 약간 궁금하세요? M7? 네. M7 일단 M7 한번 가보자. M7 한번 가보자. 잠깐만. M7 한번 가보자. 미안. 아니 미안하다. 아니 우리는 무기억 우리는 무기억 애들이다. 어? 우리는 무기억 애들이라고. 우리는 무기억 애들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 이거 한번 줘보자. 줘봐. 우리는 무기억 애들이다. 어! 와! 이거는 K형님 편인데? 메롱님은? 씨, 미안해요. 좀 심하네. 아, 진짜. 아니, 왜냐면, 내가 이제 좀 비교를 해보려고. 이 K형님 방은 이렇게 쏘셨는데, 내 방은 또 K형님 팬분들이 오지게 많이 쏴주셨거든. 내 방은 또 K형님 방 팬분들이 오지게 쏴주셔가지고, 잠시만요. NS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NS. N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수형님이랑 또 와 뭐야? NS 분들이 좀 약간 굵직굵직한 분들이 많지. 이거 공개도 되지? 공개되지. 오, 야 NS 뭐야? NS 사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진짜 맞는 말이네. 와, 씨. 야 여기는 와 뭐야? 아니 10페이지까지 있어. 와 진짜 개쩌네. 와 진짜. 뭐냐 이거? 개쩌네. 마 남수형 잘해라. 와, 씨, 안 되겠다. 내가 이번 옮기면 남수형님 막 게스트 나가야겠다. 안 되겠다. 왔다. 아싸 봐왔다 씨발. 와 드디어 봐왔다 씨. 와 드디어 봐왔다 씨. 시구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구. 와 시구도 차라라하네요. 예. 시구도 보면은 좋네요. 시구도 위에 라인 좀 괜찮네요. 근데 이제 시구나 M7은 좀 약간 한계 팬가입이 굉장히 많죠. 예, 한계 팬가입이 굉장히 많고. 소나님 사단? 오케이. 소나님 사단 한번 볼까요? 이야, 여기도. 소나님 팬분들도 굵직굵직한 분. 오, 여러분들 여기도, 엄청 세네요. 이야, 여기가 엄청 세네요. 오, 유소나님이 엄청 많이 쏘셨네? 야, 오케이. 지코 형님 사단. 오케이, 지코 형님 사단. 마! 아. 그런 거 없다! 마! 내가 뭐 검색하기 전에도 안다! 그런 거 없다! 오케이. 지코 형님은 좀 약간 안 쏘셨고. 대세는? 오케이, 대세는 한번 볼까요? 역시. 남캠분들이 남캠방 이제 팬분들께서 너무 많이 사주시네. 좋네. 와 오지네. 야 씨 엄청 많이 사주시네. 와 오졌다 씨. 와 오지고 오지네. 뭐 누구 최연애. 오케이. 이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봐봤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남캠 형님들. 예. 어우, 창현 형님들도 좀, 찰나하네. 이제 그만 보고 이제 밥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방제 좀 바꿀게요. 저기 있네, 저기. 네. 아, 여기 있네. 강남 스시 30. 형님들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 한번. 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감전동에서 이게 12시에 이게 그 뭐야 스시를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 근데 이게 시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와 뭐지네. 와 시청자 만 분 넘게 계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K형님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형 이거 좋아해요? 아니 여기 형님 진짜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개인 취향 차이인 건데 이 계란 스시 먹는 사람 나 이해를 못하겠던데. 이거 맛있나 이거? 이거 좋아해요 형님? 제일 좋아하는데. 하 진짜 입맛이 진짜 애다. 와 이건 뭐 치존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기운이 있었으면 이거 거뒀다 이거 진짜. 기운이 있었으면 이거 거뒀다 이거. 아 이거 보자. 형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이거 뭐야 이게.
야, 나 이래서 강남 하나보다, 진짜로. 어. 이래서 강남 하나봐. 어. 이거 이렇게 뜯으면 되죠, 형님. 어, 어우, 잘 먹겠습니다. 또, K형님 팬분들 잘 먹을게요. 이렇게 뺏기면 되나?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 남캠들 보면은 이제 음료수 잔 텀블러 진짜 비싼 거에 수르륵 따라 먹는 거. 와. 텀블러 그거 트윈은 선물 받은 거다. 어 진짜 난 남캠들 그게 부러웠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한 거 사려고 이제 스타벅스 가가지고 이제 텀블러 사면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안 나. 어 형이 그런 느낌 나게 텀블러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나중에? 아 그럼 내가 그 텀블러를 못 쓰잖아. 아 왜 그러세요 형님? 어? 아 와 이거 소고기 와 이거 소고기 초밥 오지네. 와 이 상이 작아가지고요. 아 이거 좀 뒤로 가자 이렇게. 와 이거 소고기 초밥 오지네. 초밥 떨어질 때 뭐. 어. 와 이거 조금만 이렇게 밑으로 할까? 어.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와. 이거 뭐고? 나카사키 전복인가? 이거 아까 네가 시킨 라면.